안녕하세요. 굿뉴스입니다. 오늘은 냉매통 연결할 때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구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일단 뭐 박스를 벗겨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좀 덜할 거예요. 근데 초보 기사님들은 요 냉매통에 호스 연결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거든요. 특히나 박스가 있을 때는 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집어넣고 연결을 하다 보면 연결이 잘안 된단 말이죠. 심지어는 이렇게 연결을 해 놓고 가스를 다 풀은 다음에 이제 우리 주입할 때 뒤집어야 되잖아요. 그럼 뒤집다 보면은 막410 냉면, 냉매가 막칙 하고 나올 때도 있어요.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. 이거 BBT에서 나온 제품인데요. 이 냉매 충전용 킥카플러예요.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 냉매통에 이 친구를 장착을 해 놓고 이 킥카플러 아답터를 호스에다가 끼는 겁니다. 그러면 두 개가 분리된 상태로 있다가 호스 연결하고 싶을 때 그냥 찔러 넣기만 하면 들어가요. 뺄 때는 이쪽에 이 부분을 뒤로 당겨주면은 뭐 튀어나가 버립니다. 상당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, 심지어 냉매통 이 레버를 아예 열어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. 안에 디프레셔랑 뭐 슈레더 밸브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냉매가 새지 않아요. 자,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우선 냉매 호스 쪽에는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, 여기 보면 안에 슈레더 밸브 들어있는 거 보이죠? 핀. 자, 그러면 요 킥카플러 아답터는 이렇게 해서 냉매가 새지 않도록 꽉 조아놓고 냉매를 이대로 풀어도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 냉매 안 나오고 있죠? 이제 보조기사님한테 연결하라고 그러면 보조기사님은 간단하게 그냥 찔러주면 됩니다. 이 구멍에다 대고. 자, 각도 괜찮아요? 잘 보여요? 오케이. 이대로. 이러면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. 되게 편하죠? 네. 사용 다한 다음에는, 아, 좀 멀리서 찍어주실래요? 자,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어때요? 괜찮죠? 요, BBT, 이 제품명이 뭐지? 좀 편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 활용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꼬꼬 빼고 다시 보여줘? 왜? 너무 어려워? 자, 이렇게 꼬꼬 빼고. 자, 이걸 절대로 이제 사수를 향해서 발사하면 안 됩니다. 큰일 납니다, 이거. 혼나요. 오늘 점심 메뉴가 냉면에서, 육쌈냉면에서 그냥 냉면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